우리가 통일과 북한을 위해 기도가 연합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. 주저 말고 깨어나 열방의 나라가 그 나라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되고 화해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십자가가 오시는 십자가를 통한 것이 아니고는 다 가식입니다. 하나님께서 연합이 있는 곳마다 부흥이 임했어. 부흥이 임한 곳마다 연합 운동이 일어났어. 여러분,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 그러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. 2,400만이라는 동포가 그곳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.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은혜와 긍휼과 평강. 와, 그러면은 이 땅이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. 뉴스에서 말합니다. 동독의 베를린 벽이 어제 새벽에 무너졌다고.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?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민족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. 흩어졌던 우리 이제 한